입춘은 가을의 길목입니다. 밤새 열대야에 고생하고 있지만 하늘 저편에서는 가을 소식이 다가옵니다. 입춘은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24절기의 13번째 절기인 말복 앞에 찾아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말복이군요. 뭐 생각 같아서는 말복이 오고 또 입추가 올 것 같지만 실제는 입추가 먼저 옵니다. 주역에서도 보면 남자라고 해서 양기만을, 또 여자라고 해서 음기만을 가지고 있진 않고요. 조금씩은 겹쳐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실을 입추와 말복이 맡고 있습니다. 네, 입추부터는 김장용 무, 배추를 심기도 하지만 농촌도 한가해지니 한가해지기 시작해서요.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고도 합니다. 네, 어정 7월, 건들 8월, 어감이 참 재미있고 흥미롭죠. 네, 어정 건들하는 사이에 7, 8월이 후딱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래요. 네, 6월은 미끈 6월, 네, 미끄러지듯이 6월도 빨리 가서 그렇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듯해요. 어물쩡하는 사이에 미끈하게 올여름도 가는군요. 그런데 5월은 깐깐 5월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던 시절 5월은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더디 간다고 해서 깐깐 5월. 참 재미있는 별명들이죠. 네, 이제 무더운 여름도 어물쩡 건드라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이제 곧 9월이 오겠죠. 네, 9월의 별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달에 제가 꼭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말복이지만 아직 날이 더워서 바닷가나 계곡을 찾느라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입추가 지나가니까 가을바람이 더디지만 슬금슬금 불어오는 듯합니다. 네, 더위로 말미암은 고생은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딱 열흘만 참아봐요. 독산 아모르파티 청취자 여러분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은희입니다. 2018년 8월 16일 목요일 독산 아모르파티 16화 제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독산 비둘기는요,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현장센터의 김형수 코디네이터님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깨알같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오늘이 두 번째 독산 비둘기님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첫 방송 하시고 어떠셨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방송이요. 네. 그냥 긴장 속에서 방송을 마친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네. 그죠? 네. 익숙해지셨으니까 이제 저도 익숙해지고 아마 이 헤드폰하고 마이크도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으셨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김영수 코디님의 8월은 도대체 어떤 8월이었을까요? 새로운 곳에 와서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독산동의 주체들을 만나는 설레는 달이었어요.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설레는 8월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혹시 그 어물쩡 건들은 아니셨고요. 굉장히 바쁜? 집에 가서는 어물쩡 건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셔서는 굉장히 네. 동동거리는 네. 7, 8일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15화 방송한 저녁 날이죠. 그죠? 네, 그죠? 네, 네, 네. 7월 26일 저녁에 가칭 청춘 아지트가 조성된 건물 옥상에서 그 별을 보는 행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또 그 분위기 궁금합니다. 저희 센터 건너편에요. 금천 빌딩이라고 있고 그 4층에 만들어지고 있는 청춘 아지트 공간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간도 함께 둘러보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청춘 빌딩을 운영하는 꼼지락 네트워크에서 나와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공간을 보고 금천빌딩 옥상에 가서 별을 보는 행사도 함께 가졌습니다. 아. 옥상에 처음 올라가 봤는데요. 네. 별 보기 전문가 선생님 같이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상상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확히 그런 적기는 못했고요. 네네. 예. 아, 그러셨구나. 저는요, 그때 5월 달인가요? 4월인가 5월 정도에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미리 다녀왔는데요. 그 건물이 아니,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두 개의 층인데. 예, 복층으로 돼 있죠. 복층이긴 한데. 복층인 것도 아니고 반이 잘려져 있는 굉장히 특이한 건물 구조인데요. 그래서 한쪽 벽면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2층을 다 이렇게 한쪽 네. 벽을. 그래서 거기를 지금 뭐죠 그거? 벽타기 클라이밍. 그거를 좀 이렇게 몇 개 박아놓고 좀 그 너무 높지 않게 예. 그러면 이제 살짝 청년들도 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우리 애기들도 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한 그 뭐가 있는 무엇이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와, 좋은 의견인데요. 그쵸? 제가 한번 다시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네. 그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보통 1층 건물은 높아봤자 2m에서 2m 53m 정도인데 거기는 꽤 욕심 나더라고요, 정말. 아, 예, 그래요? 그런 공간으로. 저는 복층이. 네, 복층이. 예, 거기가 크게 소요로 예, 만들면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상인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휴게 공간도 되고 문화생활도 예. 하고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별빛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안타깝고요. 한 번 더 그럴 기회가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을엔 또 별이 더 이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독산일동 주민총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독산동 우시장 상인들과 주민협의체가 굉장히 회의를 매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사정상 참석을 못해서 그 다른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회의 안건은 무엇이었는지 예,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기회 좀. 상인협의체와 주민협의체의 회의가 뭐 화요일 날과 금요일 날 네.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고 있고요. 네네. 화요일 날은 주민과 상인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네네. 협의체를 하고 있는데 예. 요즘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 안건은 달라지는데 네. 계속 화두에 떠오르는 거는 10월에 열리는 우시장 그 한우 축제를 축제. 예, 예.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한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 의견에 부합하게 해서 그 주요 안건으로 계속 토론을 하는 중에 있고요. 네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엊그제죠 협의체에서는 이제 마을 해설사 교육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설사 회의라고 하시니까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가슴이 뜨끔한데요. 제가 이제 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시고 네네. 어떤 결과를 예, 추려 나가시는 중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더운데 참 고생들 많으세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게요. 9월 13일에서 14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중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청 광장에서 도시재생 엑스포가 열리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행사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시가 지금 이 25개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25개 사업이 진행되는 그 동안 주민이 중심이 돼서 추진해온 도시재생의 성과를 정리하고 주민과 함께 즐기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럼 어떤 종류의 그것들이 나가죠? 여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서는 독산동은 봉제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봉제업체에서 나가는 아름다운 사람이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에서 네네. 같이 하는 그런 굿마켓을 참여할 거고요. 네.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는 또 홍보 부스도 같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도시재생 엑스포가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을 하는 모든 그 도시가 참여를 하는 거죠? 서울시에. 아, 서울시에만. 예, 그 25개의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 25군데나 하나요? 네네네. 그렇군요. 저는 우리만 하는 줄 알고. 사실은 이제 합니다. 굵직굵직한데 몇 군데는 알고 있지만 25개나 되는 줄은 몰랐네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밀고 새로 만들 수는 없고 이렇게 재생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활성화하려는 우리 주민들의 의지가 많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가게 되면 저희도 아마 시간이 되면 참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오셔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럼 우리 마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들도 내주시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해나가는 그렇죠. 재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상상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게 나 혼자에서는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천재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 그 판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많이 찾아주시고 많은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꺼내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금대 유통에서 발굴 작업 답사하셨다고 저희가 블로그에서 봤어요. 네네네. 보고 우와 이런 것을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현장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독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와서 특권을 제대로 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거기 이렇게 발굴하는데 현장을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위험하니까. 미리 사전에 공문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진으로 기록화 사업 중에 한 가지 방법인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 발굴 작업에 같이 동참을 했고요. 들어가면서부터 위생 관리가 너무 철저했어요. 그렇죠. 예, 예. 네. 뭐 모자, 가운 일회용으로 다 신발까지 일회용 다 하고 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안도 너무 깔끔했고요. 네, 그래야겠죠. 예, 예. 네. 그 안 딱 들어갔을 때 엄숙했어요. 이 분위기 뭐지? 이런 느낌에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었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손놀림이 밀접해서요. 그러니까 밀접한 손놀림으로 부위별로 나눠져서 딱 그 바로 사사삭, 나와요. 사사삭 뭐 이렇게요? 네. 그 나온 거를 또 옆에서는 그 뭐 포장? 예, 포장 전에 이제 약간 기름 같은 걸 다 제거를 하더라고요. 예, 다듬는 작업하고. 예, 네. 그다음에 바로 진공 포장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 굉장히 그 엄숙하면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답사를 하셨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사진 작업하신 분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김용 작가님이라고 저희 지금 독산동을 사진기 하나 들고 아마 헤매고 다니실 겁니다. 예, 독산 보시면 그냥 물 한 잔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사진 찍으면 이쁜 표주로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독산동의 이모저마를 사진기 하나로 전부 다 담아서 이렇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될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10월 달에 우리 청춘 아지트에서 그거에 관련돼서 전시회를 가실 겁니다. 아, 사진전을 가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내일 25일에 주행 행사도 시트렉스 앞에 광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도대체 25일의 주행이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안내도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재생 엑스포의 사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사업 대상지에 가서 그 사업 대상지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요. 25일 주행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25개가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다 보니 그래서 25일 주행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저는 25일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홍보를 하면서 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네. 수렴을 또 받아요. 아, 그거를 정책화를 시킬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의견 수렴도 받고 있으니 내일이죠. 네, 내일이에요. 내일 3시부터 6시까지 스트렉스 앞에서 스트렉스 앞에 오시면 네. 저희를 만나볼 수 있을 거고요. 네. 많이들 와주셔서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네. 좋은 의견을 내주셔야 그렇죠. 네. 저희가 또 좋은 또 도시 재생 사업이 될 수 있을 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나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행사할 때도요. 10월 달에 우시장 축제할 때도 엑스포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산업체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각자가 뽐낼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서 부스 행사를 네네.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축제지만 우리 모두의 축제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독산동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소식들을 쭉 전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사업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춘아지트 사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만 네, 우리 김영수 코디 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모든 사업이 기대가 돼요. 아,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 네.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 네.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연계 사업 중에 네. 그린 푸조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그쵸, 있죠. 예, 예. 그 이제 우시장에 들었으면 네, 여기가 악취와 예, 냄새와 네. 모든 환경적인 예, 네. 그런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현대 시설로 갖추어진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참 그거는 정말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가까이서 우리가 껴안고 살아가려면 네.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내가 보기에도 깨끗하고 편안하고 남들이 와서 볼 때도 그냥 눈치 부리지 않고 가는 네, 맞습니다. 네, 와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즐기다 가는 공간이 되려면 그린 푸주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네. 사업에 한 표. 예.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변화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을 하면은 좋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네, 기대가 되고 다 좋은데 가장 정말로 바라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변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제 8월이 끝나고 9월이 되면은 이제 추석 준비로 매우 분주해질 우시장입니다. 추석 맞이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뭐 좋은 이벤트 같은 거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네. 이걸 급조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질문을 넣어서 급조하셨군요. 네. 화요일 날 잠시 좀 쉬는 바람에 여기 주민협의체 회의를 참여를 못 했었어요. 아, 그때 예. 나왔던 이제 안건 중에 네. 알리는 것 중에 네. 9월 15일 날 예. 전통시장 축제로서 여기 우시장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네. 다양한 공연 예. 그리고 노래자랑 예. 고객들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선물? 예, 예. 그래서 9월 15일 추석을 앞두기 전주죠. 네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꼭 우시장 들리셔서 네. 고기는 원래 도소매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보단 싸고 신선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다양한 볼거리도 있으니까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앞이니까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복이에요. 아시고 계셨어요? 네. 아, 그러셨군요. 아, 드디어 이 뜨거운 여름이 가는 건가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 31도더군요. 네. 네, 복날에 흔히 드시는 삼계탕 종류 말고 나만의 복날에 몸보신 메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 삼계탕 말고는 네. 딱히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네. 여기 속꼬리를 사갔어요. 아, 속꼬리. 네네. 저희가 네. 친정이 팔남매였어요. 그러니까 이 팔남매를 다 보약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마가 때가 되면 예. 매번 해줬던 게 이런 사골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때가 되면 이걸 먹어야 되고, 그러시구나. 예, 찬바람이 날 때쯤 되면 이걸 먹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사골
곡을 아, 네. 추천할까 그래서 합니다. 우리 코디님 피부가 이렇게 뽀얗고 예쁘지 않나 아,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어, 사과꿀만 아주 뽀얗으세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광고가 될까요? 네. 광고. 아, 광고하세요. 괜찮아요. 네. 어, 다른 데서 제가 속꼬리를 사다가 해 먹었을 때보다. 네. 여기 저희 우시장에서 사갔거든요. 네네. 어, 더 고소하고요. 네. 국물도 더. 뽀얗게도. 예, 그리고, 어, 가격 면에서도 엄청 쌌어요. 어, 예, 들으셨죠? 양도 많고. 들으셨죠? 우시장에 오시면 이렇게 좋은, 어, 우족, 속꼬리 등등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도 여기서. 네. 김영수 코디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었죠? 어떠셨어요? 오늘 좀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즐겁게 했고요. 네, 네. 역시나 마이크는 언제나 앞에 그냥 그렇죠. 수다를 떨면 그냥 재밌게 떨 수 있겠는데 뭔가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 대한 합당한 그렇죠. 답을 끌어내라고 하면 그래 오, 머리가 긴장돼요. 하얘지고 네네.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신청곡 하나 보내드릴게요. 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부탁드릴게요. 어, 안치환이 예. 부른 꽃보다 아니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아, 네. 예,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예,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만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지 실감이 납니다. 미소는 내 안에 사랑과 평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소를 통해 내 안에 사랑과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또 다른 미소를 낳고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전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때 미소를 띠게 되고요. 또 그 미소가 또 다른 미소를 만듭니다. 활짝 핀 꽃도 인간의 미소만 못하다. 참된 미소야말로 사랑과 평화, 환희의 빛이다. 헨리 워드 비처의 말입니다.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우리 마을 독산 아모르 파티가 함께합니다. 2018년 8월 16일 독산 아모르 파티 제16화 1부 진행의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은희였고요. 오늘도 알토랑 같은 소식 전해주신 오늘의 독산 비둘기님은 독산도 무시장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김형수 코디네이터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영수 코디님의 신청곡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제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라디오 금천 윤명숙 진행자와 능력과 열정 그리고 경험까지 갖춘 젊은 일꾼이죠. 김경환 가산동 독산 제1동 구의원님 그리고 우시장 주민협의체 감사님이시죠. 오성수 더전 정육 대표님의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독산 아모르 파티가 이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시는 독산 아모르파티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라디오 금천 포포즈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꾸다 맘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안녕하세요. 2부에서 만나는 독산 아모르 파티 진행자 라디오 금천의 윤명숙입니다. 네, 오늘은 무더위의 정점을 찍는 말복이라고 하죠. 역대 최악의 폭염은 처서가 있는 8월 후반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니 네, 지치기만 하지만 건강 잘 챙겨보도록 해야겠죠. 처서가 지나면요,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옛말이 정말 무색해질 것 같아요. 폭염 경보에다 또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더위에 지쳐서 정말 어쩌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 한 차례 태풍이라도 좋을 것 같아 정말 엉꺼니 기다려지네요. 그 끝에 9월은 코스모스 향기로 가을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와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산동과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독산 아모르 파티 제16화, 이어지는 2부는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만나는 이웃 주민과 이웃 상인들이 공동체로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 공론의 장을 열어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을의 젊은 일꾼 또 금천을 리더해 나가는 에이스 청년 의원 김경환 구 의원님과 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앞장서는 주민협의체 감사님이시죠. 오승수 더존 정육점 대표님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주민이 앞장서는 희망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술은 라디오 금천의 김진숙 PD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네, 어서 오십시오. 폭염에 나오시기 위해서 죄송하고요. 또 두 분 함께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두 분 서로 좀 인사 나누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좀 하기 애하게. 그쵸? 네. 김경환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경환입니다. 네. 네. 이제 먼저 주민협의체 감사일을 맡고 계시면서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먼저 자기 소개와 또 청취자분들에게 감사님께서 인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독산 1동 아주 평범한 주민이죠. 오성수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천구의회 구의원님께서도 우리 라디오 금천 친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또 본인 소개 좀 상세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뭐 에이스라고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너무 과분하고요. 그 좀 낯간지럽네요. 그 저는 그 젊은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의원님께서 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제 2선으로
구의원, 네. 네, 가산동, 독산동 지역이죠. 네. 이렇게 당선이 되셔서 다시 힘차게 지금 활동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젊은 청년으로서 재임 당선된 이유가 무엇이었고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일단은 뭐 아쉬움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한 게 좀 평가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너무 네. 예, 가문할 정도로 네. 예, 거의 뭐 이제 득표율로는 과반수를 넘었고요. 그래서 네. 예, 금천구 역대 최다 득표를 아마 제가 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되었고 지금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네. 많이 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민협의체 감사님께서도 우리 우시장 도시재생에 대한 죄송합니다. 우시장 도시재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이 어느 분보다도 진취적이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사님께서 꿈꾸는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남다르죠. 네. 저도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요 우시장에서 몸담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우시장이 좀 먼저 좀, 이 좀 발전을 했어야 옳았을 것 같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참 이게 뒤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어가지고, 시든 뭐 구든, 좀 열심히 또 좋게 좀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뭐 조금씩 그냥 땜질식으로, 이 공사가 또 진행되면 어떨까 싶은 우려도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알고 보니까 사업비가 네. 뭐 한 적게는 뭐 370억에서 또 뭐 많게는 한 500억까지 지원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네. 뭐 작은 돈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또 한 500평 정도를 아마 80억의 뭐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구입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왕에 여기 하는 사업 같으면은 네. 네, 조금씩 흔들지 말고 과감하게 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네. 이 주변 이 도시와 어우러져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독산동 일동 또 상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한 4~50년 네. 이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이게 참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셨으면 아주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역의 많은 문제점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단체 간의 소통과 단합이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서 각 협의체 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좀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님께서 이제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목 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많겠죠. 이게 뭐 하루 아침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쵸. 뭐 그런 사업이라면은 다 불만이 어차피 잘 되겠습니다만은 맞아요. 첫째는 좀 우시장 상인분들이 아마 이 갈등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네.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냥 눈으로 봐서 말로 해서 이 진행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다들 뭐 희생이 따르시겠지만은 물론 또 제 일이 아니라고 네. 또 저렇게 말하는구나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네. 분명한 것은 서로가 서로가 이제 의지를 해가면서 뭔가 좀 희생을 따르야. 예, 좀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네, 네 그렇죠. 각 단체 자기 어떤 이익된 입장이라 할까 그렇죠.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기사함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서로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을 서로 좀 희생을 하면서 우리 전체가 서로 잘 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주민이든 상인이든 또 그 외에 모든 분들이 좀 더 단합하고 소통해서 한 가지를 위한 목표를 위해서 네,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네. 그래야겠죠. 네. 네. 새로운 금천의 활력 또 미래를 여는 중심지 그리고 장인마을 독산동과 우시장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의 유입이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지역의 청년 의원으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네. 진행되고 있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역할 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일단 청년이 들어오면은 그 네. 마을에 활력이 생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확실히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 여부는 청년들이 네. 많이 오는 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이제 네. 저기 여기 주민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담고 맞아요. 이렇게 도시를 활력 넘치게 이렇게 다시 이제 재생한다는 말 그대로 네. 그런 사업인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청년들은 이 우시장에 관련해서는 좀 어느 청년은 조금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친구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재밌는 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네네.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의 그 생각을 좀 많이 좀 담으면은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좀 호기심 있는 갖고 있는 청년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참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네. 젊은 가산동과 독산동 네. 구 의원님의 네. 기대를 저도 그래서 네. 한 명의 청년으로서 그쵸, 그쵸, 네, 참여를 맞아요. 조금 더 네.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산동과 연계한 독산동이 도시 친화적 사업으로 이제 젊은과 혁신적 이미지 도입으로 지역 자산을 경험하고 네. 또 느낄 수 있는 뭐 상권, 특화 공간 조성 이런 것에 대한 꿈을 도시 재생을 네. 통해서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의 의원님이시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재선이 되어서 네. 앞으로 4년 그렇죠 네. 네, 창창한 맞습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네. 어떤 제안이랄까 어떤 꿈을 그 여기다 담아보고 싶으신지 한번 포부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지역구만 제 지역구가 가산동 독산 1동인데 그쵸, 그쵸, 네. 그 다른 동보다는 사실은 좀 젊은 마을이긴 해요. 그리고 맞아요. 젊은 네. 사람도 많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좀 더 좀 생각하는 게 금천구로 조금 더 청년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금천구로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가산동이나 저희 독산동에도 청춘 빌딩도 있고요. 네네. 가산동에도 청년 공간이 있고 네. 여기 이제 우시장에도 청년 공간을 좀 네. 그런 조성을 좀 하고 저기 독산 1동도 좀 해왔고 그 연계를 하고 청년들끼리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좀 그런 걸 만들어서 네, 네. 저희 우시장에도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네. 그 모이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네. 친구들 모인 다음에 나중에 뭐 제안도 하고 맞아요. 마을을 위해서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뭐 참여도 하고 같이 네. 이제 마을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 금천에 지금 이게 도시재생 방송이 네. 사실은 홍보라고 네.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여러 계층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또 정치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 여기 도시재생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을 초대를 네.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해나가면서 네. 서로의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고 네. 또 새로운 제안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좀 더 도시재생에 빨리 활발하고 네. 독산동과 우시장이 정말 뭔가 변화가 되어서 젊은 사람과 또 기존 상인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네, 마을로 맞습니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네. 아이디어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네, 그 맞아요. 젊은 그 저보다 후배인 친구들 보면은 네. 아, 어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깜짝 놀랄 네. 때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 이 청년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공간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간만 좀 조성을 해주면은 그 청년들 자연스럽게 와서 네. 놀면서 이렇게 상상도 하고 그렇죠. 뭐 제안도 하고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네,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게스트로 감사님이 나와 계시는데 우시장과 독산동이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에서 도시 경쟁력 확보 또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 지난 주인가요 도시재생 뉴딜 실사도 받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감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이번 실사를 통과가 되어야만이 뭐 네. 국토부 서울시 구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네네. 글쎄, 뭐 그 결과는 저도 아직 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네. 좋은 결과가 좀 있고 네. 또 그런 지원이 좀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상인분들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2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우시장에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1세대라 할까요? 그죠? 상인분들이 이런 배려랄까 그런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변에 그 독산동과 가산동 인근에 계시는 젊은 청년 뭐 실업이라고 네. 해도 좋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서 네.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시장, 사실요, 우시장 하면은 다 기피하잖아요. 지나다니기도 싫고, 냄새 나고, 네. 뭐, 정말 이렇게,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철 악취 관련 전문가 이장훈 박사님을 초빙으로 해서 상가 일대에 대한 악취 수치와, 또 그에 대한 원인, 자문, 이런 거를 들었다고 그래요. 우시장 악취 제거에 대한 감사님 생각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예, 전반적으로 네. 내가 그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요? 네. 생업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악취 이 문제는 참 아주 심각해요. 아주 네. 심각한데, 뭐 어떤 자금만한 어떤 한 가지, 두 가지 손대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예, 지금 대책은 거의 뭐 전문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상인들이 뭐, 한 달에 한 두 번씩 이제 물 청소도 또 하고 나름대로 좀 깨끗하게 관리들을 한다고 한듯 네.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주변 시설이 워낙 열악해가지고요. 어찌 됐든지 이제 글쎄 지금까지 이제 이런 걸 많이 겪어왔으니까요. 네. 앞으로 저 도시 재생이 뉴딜로 도시 재생이 시작된다면은 이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설로 우시장이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야죠. 네. 네. 제가 잠깐 저도 이제 지역구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데 악취가 사실은 이제 네. 우시장에서 가장 이제 혐오적인 그 요소이긴 네. 해요. 그런데 네. 아마 이제 앞으로 그린푸즈관이라는 네. 사업이 네. 있는데 네. 그린푸즈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공동 이제 세척장 작업장을 만들면서 아마 이제 악취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문제점을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이제 주민협의체도 활발한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장을 갖고 계시면서도 주민협의체 감사로 오성수 감사님과 또 어이님께서도 지금 여기 지역분이시니까 네. 구성원이 되어서 네. 이런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도 힘을 보태주시리라. 네. 아 당연하죠. 네, 네 기대를 당연하죠. 해봅니다. 네. 근데 어이님께서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네. 갑자기 겁나네요. 아 그래요? 네. 겁이 나네요. 아니에요. 이제 네. 어이님이 지금 앞으로 재선이 되어서 네. 우리 독산동과 우시장에서 활동을 하실 건데. 네. 계획하고 있으시는 어떤 뭐 역할이랄까 활동이랄까 그런 게 있으시면은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이지 네.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의원님으로서 네. 재선이 되었으니까 내가 독산동과 우시장에 뭐 4년 동안 하셨으니까 앞으로 네. 4년 무엇에 역점을 두고 아니 무엇을 위해서 한번 또 뛰어보고 싶다. 예, 제가 네. 이제 공약을 이제 상을 이제 만들면서. 네. 그래도 우리 금천구의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좀 이렇게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은 네.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커갖고요, 제가. 네네. 그런 아이들이 좀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아이들 그런 마을을 좀 만들고 네. 그 일환의 취지로 지금 사실은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은 네. 아무래도 그 좀 스토리가 있고 담겨져 있고 하다 보면은 금천구에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그 금천구에서 좀 자부심 좀 갖고 그리고 좀 잘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네. 초등학교 뭐 고학년만 올라가도 네. 독산동을 떠나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네.
떠나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네. 아, 예, 독산동 정말 이런 좋은 시설이 네. 되어 있고 이런 복지가 되어 있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을로 네. 네.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제 네. 친구들이 사실 여기 금천구에 남아 있는 친구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래 갖고 아, 이 친구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지금 이제 학부모 정도의 그 연령이거든요. 제 네. 친구들이. 네. 아, 이 친구들을 좀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활동으로 네. 네, 이어가 주시기를 더 열심히 네, 해야죠.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님이 좋아하는 신청곡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우리 3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 네. 감사님 어떤 노래로 네 잠깐 우리 들어볼까요? 노래 제목이 아 저기. 글쎄, 내가 어제. 어, 맞아요. 어제 신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제목이 저도 좀. 제목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시는가요? 좀 어렵, 아, 그러네요. 저, 노영심 씨의. 아, 맞아요. 그리움만 쌓이네. 아, 네. 그 제목이 아. 잘 생각이 안 나요. 노래는 좀. 생각이 안 나시는데 노래는 참 좋은 노래예요. 네, 어, 네,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노영심의, 네. 그리움만 쌓이네. 듣고 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믿고 사랑해
여러분은 라디오 금천과 함께하는 독산동과 우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독산 아모르파티 16화 3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금천구의회 김경환 구의원님과 주민협의체 오승수 감사님을 모시고 유쾌상쾌한 마을이야기 3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이님, 제가 네. 밴드에서 봤나? 지난달 TV 네. 네, 교통방송에다 출연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았거든요. 네. 최연속 구의원 방송 출연이었다고 네. 아마 그런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찍 정치에 네. 입문하신 계기 네, 좀 들려주십시오. 질문이 네. 두 가지네요. 네. 그 방송을 네. 어떻게 출연했는가 그 정치 입문 관련해서 네. 그 제가 방송 출연한 거 저도 그 몰랐는데 네. 그 방송 가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네. 청년들 중에 네네. 재선 이상 의원이 저랑 그 강남구에 지금 현재 이관수 그 의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 이렇게 있고 저랑 이렇게 딱 두 명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네. 공교롭게도 그래갖고 두 명만 그 특집처럼 이렇게 네. 출연하게 되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정치 입문한 거 네, 두 번째 정치 입문 그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 쪽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뭐 저희 아버지도 네. 사실은 정치를 네네. 하셨던 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었고 네. 또 자연스럽게 이제 정당 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서와 그리고 보좌진 뭐 활동 그 역할도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 정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게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네. 예, 그 선출직까지 하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젊으시니까 네. 세상을 향한 포부, 네, 포부요. 네, 네. 우리나라를 어떻게 좀 내 네. 네, 힘으로 물론 그렇지만 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네. 그쵸. 저는 그런 정치관. 질문, 예, 네. 그런 질문 받을 때 좀 사실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닌가요? 예, 저는 사실 정치 네. 입문하면서 네네. 우리 마을 사람들 조금 더 행복해지고 뭐 네. 더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런 게 좋아서 사실은 이렇게 정치 입문 네.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더 사실은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저에 대해 구의원으로서 한계를 네. 많이 느끼긴 해요. 네. 아, 내가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었으면은 내가 구의원이 아니고 구청장이어서 국회의원이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거, 더 잘할게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죠. 매번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그 인정을 하고 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더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저도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좀 생각. 그걸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예, 조심스럽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의 네. 어떤 주민을 대변한다 할까 그렇죠? 네. 그런 일을 지금 해내시고 있는데 그 만약 주민들이 네. 민원을 이렇게 우리 지역의 의원님에게 네. 민원을 의논한다 할까 상담한다 할까 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예. 그냥 그 저한테 전화 주시던가요? 네. 예, 제 구청에 이제 구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로 오셔도 되고요. 네. 일단 혹시 민원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처럼 010-4068-2535번입니다. 네. 네. 이로 전화 주시면 제 네. 개인 휴대폰 번호니까요.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그 민원 그 네. 상담과 네. 최소한 네. 노력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좀 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068-2535. 네. 네, 김경환 예. 구의원이십니다. 네. 네, 여러분 민원이나 이렇게 네.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지역의 일이랄까 뭐 개인적인 네. 문제라도 좋겠죠. 혼자 네. 이렇게 안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쵸? 예 네. 그 주변에 아니면 뭐 구의원한테 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아무래도 네. 더 좋죠. 네. 네.
우리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걸로 네, 믿어 보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요즘 뉴스에 실업률이 최고라고 청년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금천구의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2선까지 이렇게 재임되셔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계시는데 좋은 이야기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네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해 주십시오. 저기 취업이 안 돼, 취업 난이 이게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사실은 꽤 오래 지금 된 거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이제 그 IMF 때 이제 그 제 선배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 기수도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취업 난이.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실은 좀 있었었고요. 제 후배들도 지금도 있어요. 사실 가끔 그 후배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힘들죠. 사실은 이게 세상에 나만 낙오자가 된 느낌, 그리고 나만 좀 떨어져 있는 느낌, 그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들 좀 힘내고 그래도 이렇게 도전은 그래도 아름다운 거니까 이게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그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 주시고 이게 일단은 그 도전할 때 그래도 정확한 자기 진로를 어떻게 좀 결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진로 결정한 다음, 왜냐하면 워낙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 도전하는 게 이게 그 구분이 없어요. 원칙도 없고 그냥 취업만 일단 해놓고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취업을 구직을 하는데 그런 친구도 보면은 이제 얼마 못 가고 다시 퇴사를 하고 다시 또 재취업을 하려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봉보다는 그 좀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서 많이 좀 힘내고 도전 열심히 해서 화이팅 하십시오. 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 되시란 말씀이시죠? 네. 네. 우리 감사님께서는 이제 우시장에서 영업하신 지 지금 수십 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만 이렇게 하다 보니 실업률이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데 우리 감사님께서 처음 영업을 하셨던 그 시절의 우시장 모습도 그 시절 감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셨는지 좀 스토리 들려주시죠. 네. 예. 얘기 다 하자면 뭐 하루도 모자라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27살에 네. 27살에 우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는 지금 요거 저 나이트 클럽이라고 맞아요. 국빈관. 저 독산동보다 국빈관이 더 유명하죠. 네. 맞아요. 네. 그 건물 짓기 전이었죠. 네. 그때는 다 재래식 2층 재래식 시장이었고. 네. 그때 길 건너 그때 도축장 하나 뭐 잘 돌아갔었어요. 그때는요. 맞아요. 잘, 돈도 도축장. 잘 돌아갔고요. 네. 그때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다가 직원으로 한 2년 있다가 네네. 이 오부시장이 갑자기 헐고 지금 새로운 이 건물 있죠. 네네. 이거 진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들 심했어요. 뭐 유창상가 국빈관 있는 네, 거, 예, 네,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했을 네. 때 굉장히 반대도 심했고 도로에 누워가지고 우리가 시위도 했었고. 그 왜 그렇게 그때 반대와 시위를 하셨죠?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저도 그때 본 것 같은데 칼 들고 막 이렇게 시위했던 것 같아요. 칼까지는 그렇게. 어찌 됐든지 간에 그때 재개발 그 재건축 문제로 그 2층 옥상에서 회의도 몇 번 가졌었죠. 네. 근데 아마 제가 그때 당시 앞에 나가서 아마 제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건물 내가 진다는데 방해하지만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십시다 해서 짓게 됐죠. 네. 동시에 이제 나는 이제 길 건너 지금 아파트 지금 공사하고 있죠. 네, 네. 아마 제 자리가 그 중앙자리였어요. 지금은 중앙자리. 네. 도로변에.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1억 2천 주고 그 가게를 내가 사갖고 들어갔어요. 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기 전에는 다 얻어갖고 들어갔었죠. 네. 배짱도 좋았죠. 그러네요. 근데 더 좋은 것은 그들은 또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저를 믿고요. 네. 그때 내가 우시장에 딱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는데 네. 그때 내가 이제 가게 바닥이 그냥 흙이었어요. 흙. 네. 흙. 흙이고 네. 백열 등 세 개 키워놓고 장사들 했었는데요. 네. 내가 들어가면서 아주 그냥 바닥도 다 타일도 깔고 네, 벽 이런 데도 다 도색 다시 하고 네. 형광등을 아마 처음 그때 내가 처음 달았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가게가 굉장히 깨끗해져 버렸죠. 그렇죠. 그게 네. 주변에서들 내를 분보기로 네. 지금 막 다들 이제 뭐 가게 수리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우시장에 변화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지 않았나. 네. 인테리어를 네, 완전 네. 신식으로 하셨다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요. 네. 우리가 명절 1년에 2번 쉬는데요. 네. 보통 명절 한번 쉬면은 네. 다 털어내고도 한 5천만 원 이상씩 벌었습니다. 아, 네. 정말요? 1년에 한 1억 이상을 벌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때가 많이 그립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고요. 하나 네. 이 얘기는 그쯤 해두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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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그때가 그립다고 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그동안 우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이랄까 아니면 뭐 힘들었던 때 혹시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네. 뭐 남의 돈 가지고 시작했으니까요. 네네. 네. 그때 당시에 오픈하고 한 3개월 있으니까 회사에서 또 보증금을 또 5천만 원 올려달라 했었죠. 네. 그것도 빚으로 또 우리가 또 해결했어요. 네. 하여거나 그 위에 영업하면서 힘든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정말 예, 예. 승승장구하셨네요. 예. 부럽습니다. 네. 우리는 네. IMF라는 걸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때 네. 당시에는 뭐 거의 다 현금 장사였고요. 맞아요. 예, 예. 뭐 또 역시 그 시절이 아쉽네요. 예. 그래서 어찌 됐든지간에 네. 이번 이게 참 좋은 네. 도시재생. 그렇죠. 우시장은 맞아요. 네. 재생 사업이 이게 좋은 앞으로 이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짜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여건들을 네. 지금의 우리들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여기 너무 지저분하죠. 그렇죠. 누가 이런 지금의 이런 우시장을 저 자기 세대,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겠어요. 네, 네. 이제 그래서 꼭 본인이 뭐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은 구에서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맞아요. 이런 네. 좀 이런 여건들을 좀 이번 계기에 좀 잘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실업률 높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네, 우시장 돈 많이 번대요. IMF를 네. 전혀 영향을 안 미쳤던 그 정도 장사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은 네. 잘 되고는 지금은 또 혼자 그렇게 또 그때는 그랬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네. 지금 여기 우시장 반경 3km 안에 지금 대형마트가 3개, 4개 들어서 있죠. 네. 아, 그래서 네. 좀 어찌 됐든지 여러 가지 타격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네. 그러나 이 소고기 돼지고기 장사는요 네. 앞으로 100년, 200년 가도 네. 타격은 없습니다. 분명히 네. 고기는 먹어야 됩니다. 네. 먹어야 또 힘도, 네. 힘도 쓰고요. 그렇죠. 혹시나 네, 그 지금 감사님이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청년들 네. 중에 네, 네. 이 장사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감사님이 좀 노하우를 좀 전수해 줄 그 의향이 있으신지 혹시 저는 네. 이제 또 뭐 다들 능력들이 있겠지만요. 네. 저는 또 나름대로 또 내 능력 내가 또 해줄 수 있고요. 네. 또 이 주변에 다 뭐 아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네. 또 이런 분들하고 뭐 잘 연계시키면은 그렇죠.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네. 이 그 네.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년들 중에 네. 그 우시장에서 장사하고 싶다라는 청년이 그쵸. 있으시면은 네. 저한테 아까 그 제가 연락처 남겨드렸으니까 그쵸.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그 예. 오성수 감사님 그 연결을 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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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노하우를 좀 배웠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아, 예. 뭔가 예. 바로 이것이 방송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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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를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홍보차 각계 전문가시잖아요. 네, 모시고 네. 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연계에서 도시재생에서 이제 청춘 아지트 공간을 기획 네. 운영하기 위한 추진 1단계를 이제 우시장에 검천 밑에 4층을 다목적 스튜디오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려는 청년들 설명회. 네, 박석준 이제 청춘 빌딩 박석준 대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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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네. 아마 참석을 해서 네. 설명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연계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님께서도 네. 우리 금천밑에 사청 여기 공간에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청년들의 도시 재생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좀 담아내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네. 제 스토리를 담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게 청춘 아지트라는 네. 게 네. 뭐 청년 전용 공간은 아니고요. 청춘 아지트가 이제 뭐 젊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나이 제한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청년이다 하면은 청년인 거죠. 뭐. 맞아요. 60도 네. 청년이 그렇죠.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신 젊은 에너지를 발산, 네. 그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 네. 그 이제 오셔서 서로 그 이게 이 공간 내에서 청춘 아지트라는 공간 내에서 네.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상상도 하고 네. 그리고 활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그런 공간을 저는 사실은 꿈꾸고 있고요. 네. 아마 그 이 공간을 청춘 네. 아지트라는 공간을 네. 운영 기획 그 하는 네. 데가 아마 꼼지락 그 네, 대표인 네, 네. 박석준 대표가 아마 네.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 박석준 대표도 참 능력 있는 금천구 출신이거든요. 네네. 네. 그 능력 있는 대표니까 아마 충분히 그런 거를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감사님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8 도시재생 엑스포 25일간의 주행 아마 행사로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시디릭스 앞에서 도시재생 홍보 촬영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정말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냥 뭔지도 관심도 없으시는 근처 지역민들에게 도시재생 홍보 행사 차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감사님께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2018년 9월 13, 14일에 서울시청과 시민청에서 진행될 네. 도시재생엑스포 사전행사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네. 도시재생엑스포는 서울시 25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나와 각 지역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홍보하고 네.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판매하는 군마켓 등의 행사가 진행될 자리입니다. 8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독산동 291-6 시티렉스 앞 광장에서 홍보 트럭이 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주위를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설문조사 및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 독산동에 사시는 분들 또 그 시간대에 그 자리를 지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네. 바로 네. 내일이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금요일 내일. 내일 그 오후 3시부터 네. 6시까지니까요. 네. 많은 그 관심과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도시재생이 독산동 우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홍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네. 연계해서 같은 홍보를 네, 내일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영업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벌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옆에서 감사님께 힘이 되어준 고마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살짝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뭐 3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네, 네. 뭐 2년 빠지는 28년 전인데요. 네. 그때 도움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한테. 그중에서도 그때 당시에 5천만 원 선뜻 빌려주신 네. 분이 계셨어요. 정말 28년 전 5천만 원을 대줄 5천만 원 정도면 엄청 컸죠. 네, 네. 예? 내가 그 힘으로 네.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분 네. 많이 감사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커레처 사장님들 아니었으면 또 이 장사를 못했죠. 예? 맞아요. 네. 그분들 참 감사하고요. 네. 또 평소 때는 안 오시다가 명절 때만 드시면 또 오시는 사장님들 계세요. 네네. 명절 선물로요. 네. 한 20년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저 복다를 모시라고 우리 한 두 분 아주 그냥 가까운 우리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네네. 어제 꼬리 하나씩 잘라다 드렸어요. 복다를 모시라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내가 감사
아, 뭐 드리고 싶은 분들은 아주 많죠. 그렇겠죠. 또 이 시장 또 상인분들 또 저와 같이 했던 분들 하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꼭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게 오성수 이제 감사님이 이런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좋은 일을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하시는 그렇군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참 존경하시는 분인데 고맙습니다. 이게 좀 좋은 일을 많이 하실까 왜 좋은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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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인님께서도 독산동 가산동 구의원으로서의 지영민에게 네 전하고 싶은 말씀 네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해주십시오. 아 네. 지금 날씨가 참 많이 더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주민분들이 참 힘들어하시고 특히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막 이렇게 하는 어려운 이웃들도 더 힘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힘들 때 그 좀 더 힘 내시고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절대 외롭거나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힘 내셔서 이렇게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기 독산 아모르 파티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는 동안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 저도 한 말씀만. 네, 그러십시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사실 또 이 얘기를 안고 그냥 갔더라면 서운할 뻔 알았는데요. 네, 네. 사실 이 독산동 지역이 말입니다. 네. 참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예, 참 많이 소퇴해졌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근데 이것을 제가 틈만 나면은 뭐 저 현 국회의원 되시는 분 의원 국회의원님께도 그렇고 또 새로운 또 최 임목 또 시의원님하고 여러분들 내가 만나면은 꼭 내가 저 말씀을 드려요. 네. 우리 금천구 지역에는 저쪽 디지털 단지도 있고 또 여기 우시장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좋은 저 일들을 하게 되면은 다 같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네. 우리 저 김경환 의원님, 부회원님도 좀 그런 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또 앞으로 또 삼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 번창해. 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말씀이신가요? 네. 어쨌든, 저 두 분 모시고 방송, 네, 오늘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사님께서, 오윤님 신청곡을, 들어야겠군요. 오윤님 신청곡을 엔딩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으로? 네. 아, 제가 신청한 곡은 그 멜로망스의 동화인데요. 네.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동화처럼 잘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멜로망스의 그 동화라는 노래입니다. 네. 네. 동화, 네. 엔딩 음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금천구의회 김경한 구의원님과 또 주민협의체 감사이신 더존 정육점 오승수 대표님께 저 다시 한번 방송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리더로서 마을을 빛내고 또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두 분에게 큰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폭염이 우리를 지치게 흔들어대는 한낮에도 오롯이 오늘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그대가 있어 세상은 충분히 살만한 곳입니다. 염치 없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그대의 그림자가 되어줘서 또 행복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우주 안에서 작은 티끌로 만난 우리가 지구 안에서 엄청난 인연이었음에 또한 감사드려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독산 아모르 파티 16화 이웃 주민과 이웃 상인이 만나 서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운명적인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말복인 오늘 삼복 마지막까지 보양식 꼭 챙겨 드시면서 더위를 지친 여름 건강에는 오미자차가 좋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서가 지나면 폭염도 가을 바람에 밀려가겠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저희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깊이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우리가 나눈 시간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데